고려시대의 정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노자기는 무엇입니까? 조선백자입니다. 고려시대의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노자기는 무엇입니까? 조선백자입니다. 고려시대의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노자기는 무엇입니까? 조선백자입니다. Hỏi đồ sứ đại diện của triều đại Joseon, tương ứng với đồ sứ men ngọc của triều đại Goryeo là gì? Trả lời là sứ trắng Joseon.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Ai là tác giả của Tam Quốc Sử Ký được viết trong thời kỳ Goryeo? Trả lời là Kim Bushik.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Trong số những vĩ nhân của nước ta, ai là tác giả của cuốn Thư Tâm Dân Mục? Trả lời là정약용.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Bảo hiểm nào bồi thường cho những người bị thương hoặc tử vong do tai nạn khi làm việc tại công ty? Trả lời, bảo hiểm tai nạn.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Loại thuế nào phải nộp cho nhà nước nếu một cá nhân có thu nhập, chẳng hạn như là tiền lương? Trả lời là thuế thu nhập.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Nếu bị cảm, bạn đến bệnh viện và nhận được cái gì để có thể đến hiệu thuốc mua thuốc? Trả lời là đơn thuốc. Ông bà và con trai đi百货店에서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 관리자에게 알리고
아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백화점에서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 관리자에게 알리고 아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백화점에서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 관리자에게 알리고 아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Khi bị lạc mất con ở trung tâm thương mại, người mẹ phải làm gì? Phải thông báo cho người quản lý trung tâm thương mại, miêu tả hình dáng của đứa trẻ và cung cấp số điện thoại. Nếu vẫn không tìm thấy nó thì phải gọi 112. 취직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력서입니다. 취직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력서입니다. 취직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력서입니다. Để có cơ hội phỏng vấn xin việc, tài liệu tóm tắt hoặc liệt kê theo thứ tự thời gian về thông tin cá nhân, học lực, kinh nghiệm của bản thân để nộp cho công ty gọi là gì? Gọi là CV, sơ yếu lý lịch đấy.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Bạn phải đi đâu để gửi tiền tiết kiệm hoặc gửi tiền cho người khác? Trả lời là ngân hàng.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Bốn loại bảo hiểm xã hội chính ở Hàn Quốc là gì? Đã trả lời là bảo hiểm sức khỏe, lương hưu quốc dân,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và bảo hiểm tai nạn.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Bảo hiểm nào chi trả viện phí cho người bị ốm? Trả lời, bảo hiểm sức khỏe.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습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습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습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독도 trở thành một phần lãnh thổ của Hàn Quốc từ khi nào? Trả lời, từ thời Silla.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Loại bảo hiểm nào hỗ trợ tài chính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cho người bị công ty sa thải? Trả lời,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함께 사는 회사에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중교통 기다릴 때줄 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좌석 양보하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뛰어타기입니다. Hãy kể những trật tự sinh hoạt cơ bản mà bạn phải tuân thủ trong xã hội chung. Trả lời, đó là đứng xếp hàng chờ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대중교통 기다릴 때 줄 서기. Nữa là gì? Không xả rác bừa bãi.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Nhường ghế cho người già, phụ nữ có thai.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좌석 양보하기. Lên xe sau khi mọi người đã xuống xe hết.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타기. 다시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대중교통 기다릴 때줄 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좌석 양보하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타기. 다시,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대중교통 기다릴 때줄 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좌석 양보하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타기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팔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팔씨름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팔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팔씨름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팔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팔씨름입니다. Môn thể thao mà hai người nắm tay và vật tay để phân thắng bại gọi là gì? Gọi là trò vật tay hoặc là chơi vật tay.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Trong số các món ăn được ăn vào dịp Trung Thu thì món bánh gạo tiêu biểu nhất, hình nửa mặt trăng gọi là gì? Bánh gạo hấp trên lá thông.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를 만지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를 만지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를 만지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Khi đến tham quan các di vật ở bảo tàng phải chú ý những điều gì? Trả lời: không được tự tiện sờ vào các di vật và không được chụp ảnh. 영화관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은 무엇입니까? 관람 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둡니다. 영화관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은 무엇입니까? 관람 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둡니다. 영화관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은 무엇입니까? 관람 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둡니다. Những phép lịch sự bạn phải tuân thủ trong rạp chiếu phim là gì? Trả lời: khi xem phim thì không nói chuyện và phải tắt điện thoại.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Hãy kể tên một số việc phải làm để bảo vệ môi trường. Trả lời là giảm bớt sử dụng các đồ dùng một lần và làm tốt việc phân loại rác thải. 자동차에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자동차에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자동차에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Khi lên xe ô tô phải thắt dây gì ở ghế ngồi để đảm bảo an toàn? Trả lời: dây an toàn. Chúng ta kết thúc bài học ở đây. Các bạn hãy cố gắng nghe đi nghe lại nhiều lần và chúng ta học thuộc nhé. Học thuộc để chúng ta có thể trả lời thật là tốt khi mà nghe hỏi trong quá trình phỏng vấn. Chúc các bạn sẽ học thật là hiệu quả với những chia sẻ trên kênh Hàn Quốc Sarang. Cảm ơn các bạn đã luôn ủng hộ, luôn theo dõi. Chúc các bạn học thật tốt và nói tiếng Hàn thật tốt nhé.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